가벼워요? 그렇죠. 이건 이제 종이로 만드는 종이로. 아~ 종이로 만든 주전자? 아, 젖지 않아요? 직접 물을 담아 주전자의 성능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주전자 맞네 맞아. 오랜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다양한 주전자들. 아저씨가 30년간 주전자만을 수집하는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1000개가 넘는 주전자 속에 같은 모양을 한 주전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아이고 눈이 핑핑 도래도라. 이렇게 많은 주전자들 중 제작진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주전자가 있다는데 어디요? 이렇게 많이 이제 천여 개 이상을 주전자를 모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좀 특히 아 이런 주전자는 참 잘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참 좋다 좀 좋아하는 주전자가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이제? 과연 어떤 특이한 주전자기에 그리 자랑을 하시나 했더니 이? 아이 근데 이렇게 좀 기대한 것보다는 평범해 보이는 주전자. 하지만 이 주전자에는 숨은 매력이 있다는 거. 선조들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아저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밭도 갈고 이거가 우리 후대들한테 이 주전자도 남겨주지만 이 민속놀이도 보이게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 일거양득이죠. 서울에서 온 우리 이쁜 제작진에게 차 한잔 내어주시겠다는 아저씨. 차 한잔도 평범한 주전자에 안 드시네요. 이게 이제 쌍주전자예요. 이제 이쪽으로도 여보세요 물이 어? 이래도 나오죠? 이쪽으로도 물이 또 나오죠? 양쪽으로 이런 물이 나오죠? 풍미를 더하는 쌍주전자로 향긋한 차를 내어주시는 아저씨. 독특한 주전자로 우려낸 차는 눈으로 먼저 즐기게 되는데 과연 그 참맛은 어떨는지. 드디어 그 맛을 보는데 네, 참맛이 어때요? 참맛 보이차 맛인데 원래 주전자에 따라서 그런지 조금 참맛도 조금 더 깊달까? 왠지 그렇게 느껴지죠. 완전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이런 주전자는 아저씨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다네요. 흔히들 보면 이거 뭐 쓸모없는 거 사실은 버리는 거 뭔지 이런 거서부터 이제 쓸모없다고 해가지고 다 썼다라고 해서 버리는 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모아봤는데 하여튼 이거 이 쳐다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정도예요. 사실. 근데 아저씨 주전자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가요? 이 주전자 때문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던 이 주전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이제 모아진 거죠. 이제 부모님은 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아저씨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쓰던 주전자가 있어 그리움을 달랠 수가 있었다는데 그렇게 시작된 아저씨의 30년 주전자 사랑. 취미로 하나둘 모으다 보니 주전자가 아저씨의 삶의 한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거 뭐 이런 사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쳐다보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뭐 어디 가면 주전자가 있나 없나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해지지 이제. 그날 오후 아저씨의 집이 주전자 박물관으로 변신하는 순간 아저씨의 소중한 주전자를 구경하기 위해 다들 모이셨는데 요것도 오래된 주전자를 보며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신답니다. 아유, 거북이 같아.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손님이 오면 정정 잘라서 대접하던 주전자예요. 이렇게 아저씨의 주전자를 보면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전시실 있습니다. 전시실 한 100평은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거기다 다 전시를 해놓으셔야지 이거는 그냥 눌러 앉게 생겼습니다. 24평에는. 혼자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좀 구경도 시키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되잖아. 그치?
누군가는 무심코 버린 주전자가 아저씨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 이제는 만인에게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보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에게는